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힘을 받으려면 본인이 주장하는 게 민주당만의 주장이 아니라 예. 여러 정당이 같은 주장을 해야 더 사실은 힘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기존 언론들이 프레임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게 야당의 발목 잡기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혼자서 딴지를 걸다 보니까 예. 무조건 발목 잡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22대 국회가 5개, 6개 정도가 되는 야당들이 똑같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비판하고 뭐 퇴진운동을 전개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은 사실은 손 안 대고 코푸는 모양새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더 소수 야당들 같은 경우에는 선명성을 갖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아야 그렇죠. 되니까.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같이 연합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지금 현재는 3개 정당만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 우리가 윤석열이랑 더 잘 싸워라고 하면서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야 쟤네가 너무 지금 난리치니까 저 어느 정도는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이랑 협상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 소수 야당들이. 야 근데 지금 이 정도 안 들어주면 쟤네들 진짜 깨판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 맞습니다. 거잖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만약에 양당만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끝없이 싸움만 도돌이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령 개혁 연합 신당에서 원내 그 교섭 단체를 만들 정도가 네.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 지렛대 역할을 그렇죠. 제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교섭단체가 2대1 싸움이 되는 거죠. 교섭단체가 그렇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가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의 교섭단체 국민의힘이 그 파토를 내버리면 합의가 안 돼. 할 수가 없는데 세 개의 교섭단체가 있는 상황에서 협의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협의에 참여 안 하고 나머지 두 당이 교섭단체가 협의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일정 이대로 진행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명분이 없어 버리는 거죠. 언론들도 그렇게 쌌다가는 나중에 다 그거 가짜 뉴스로 철퇴 맞게 돼요 나중에. 아, 이걸 오늘 진보당 강창희 의원이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하다가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이 작은 정당들이 할 수 있는. 네네네 맞습니다. 우리 김상균 대표님 만약에 원내에 들어가신다. 그 뭘 하겠습니까? 성대모사. 저는 오늘 그 강성희 의원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내가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나도 저거 해야 되는데. 내가 저기 있었어야 되는데 하고 좀 부러웠었습니다. 나는 더 거둥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한동훈 가발은 내가 벗긴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요즘 밀고 있는 건데 일단 개항에 그 우리 원희룡이 나올 거잖아요. 네. 그럼 후보 등록하는 순간 저희가 이제 현수막 걸 겁니다. 네. 노상방뇨 금지로. 아 진짜 이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네, 선명성 경쟁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는 현수막 전쟁을 지금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으로 가장 우리 시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데가 바로 이 열린민주당하고 진보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고 있어. 맞습니다. 저희는 좀 더 자극적으로 가고 진보당은 멘트가 굉장히 좀 위트 있으시고 근데 저희는 저희 구성원들이 좀 과격하다 보니까 야 노빠꾸 그냥 가자 뭐 예를 들면은 뭐 할까요 한동훈 잡범 제일 유명한 거니까 그렇죠 뭐 한동훈이 잡범 얘기했었을 때 야 아이폰 비번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기타 등등 그게 잡범이지 하고 한동훈 사진 박았는데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좀 난리가 나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시원하다 물론 그걸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속이라도 시원하게 해줘야 화병이 안 걸리죠. 아, 그렇지. 원희룡 노상방뇨 딱 붙는 순간 막 속이 후련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거 기간에는 현수막에 특정 후보자의 이름이나 정당을 그 쓸 수는 써서 없죠. 반대를 하거나 찬성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노상방뇨 금지를 원희룡 쪽에서 문제를 삼을 거면 네. 이게 나를 지칭하는 거다라고 본인이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요거 재밌는데요? 아니, 저는 이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민주당 거를 마치 군소정당들이 뺏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네. 오늘 또 용해 의원 뒤에 말씀드렸지만 발언이 있어가지고 또 논란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예, 인터넷 온라인상에. 네. 그래서 용해 의원이 1번부터 15번까지는 군소정당들이 하고 나머지 이제 15번부터는 민주당이 하면은 서로 위민인 아니겠냐 뭐 이런 정도 발언을 했는데 이게 마치 군소정당 거를 뭐 민주당이 다 민주당 걸 구성원들이 뺏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아요. 사실 각자 가져갈 지지율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선거 제도가 왜곡돼 있으니까 이 군소 정당들의 지지가 표가 이제 사표가 돼 버리는 거죠. 네네. 3% 그렇죠? 이상 받지를 못하면은. 근데 그걸 한 대 모아 가지고 한 표도 세지 않게 그 의석수로 환원을 시키려는 뭐 그런 의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시도는 그리고 이해찬 대표도 그 저번에 그 위성 정당 만들 때 했었고 김어준도 찬성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게 문제가 돼? 그리고 아까 열린민주당 우리 김상균 대표님 얘기하셨는데 이게 매기 효과예요. 매기 효과.
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작은 정당들이 열심히 뛰어주면은 그 민주당의 정어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수박들은 나갔어요. 그렇죠. 아직 정어리들이 남아있어요. 일 안 하고 그냥 대충 뭉개고 있는 4년 동안. 이 매기들이 쫙 풀리면은 다 열심히 하게 돼요. 그렇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훨씬 이게 이득이 된다. 네, 네, 매기도 지금 한 마리가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 한 대여섯 마리 풀어놓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으면 한 열 마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국회 정치판이 조금 더 활력이 생기는 저는 방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기사는 사실은 뭐 사견을 전제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럼 너네가 15석이나 가져가겠다는 거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데 사실 저거의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했었던 것처럼 앞번호에 소수 정당들이 배치되고 그 뒤에 민주당이 올라타는 게 더 훨씬 더 위성 정당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더 괜찮다라는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숫자에 지금 그 매몰돼가지고 야, 뭐 한 20석밖에 못할 것 같은데 15개를 너네가 다 먹겠다는 거야? 민주당 5개만 가져가고 왜 민주당 걸 너네한테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건 조금 성숙하지 못한 반응이다. 본질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오디션으로 하자니까 오디션으로. 그러니까 오디션 하면은 뭐 적당한 배분 하겠지만은. 예. 어쨌든 그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능력이라는 게 지금 윤석열과의 싸우는 능력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말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실천 고향 낼 수도 있고 심지어 아까 말대로 한돈이 가발을 벗겨버리겠다. 뭐 한 달에 못 벗기면 나 그만 비례대표 그만두면 못 벗기면 아니 그만두면 다시 승계가 되잖아. 그렇지, 그렇지. 승계가 그러니까 되지.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큰 차원에서만 좀 룰 정한 다음에 각자 개인기로 붙으라 이거야. 그러면은 열린민주당도 좋은 사람들 스카우트해가지고 올려보내고 네. 민주당도 보내. 보내서 붙으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비례대표 30번은 한동훈 가발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안에 못 벗기면 계속 바뀌는 거야 여기는. 아 그러다 누군가 벗길 거 아니에요 결국. 자자자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하면서 총선 목표를 151석으로 잡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군소 정당들에게 특히 민주진보 진영의 군소 정당들을 이만큼 더 견인해 내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 발언이 예, 지금 특히나 그 열심히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그 민주진보 계열의 정당들한테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예,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막 심통 나 있는 그런 정어리들은 있겠지만 민주 진보 진영 전체는 오히려 뭉칠 수 있는 통합될 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저기다가 이제 이 지금 47석이잖아요 비례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 민주 진보 비례가 한 30석, 국힘이 한 17석 하면은 30석도 한 182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의 승리는 180석이 넘어야지 승리가 되는데 거기부터 시작이다 이거. 저게 이제 네. 180석을 선언한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민주당은 149석이나 8석을 하는 게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그러니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또 나온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데 정말 그 본질은 뭐냐면 그래야 정말 국민들한테 필요한 법안들을 바터 형식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테니까. 그렇죠. 대신에 이번에 이 우리가 원하는 정말 국민이 원하는 거대 정당은 못하는 법안들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서 민주당이 그래야지 통과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민주당은 좀 배부른 느낌이 있는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게 꼭 저게 이 지역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민주당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다양성이 공존하는 이 프레임이 짜지면요. 예를 들면 호남 같은 경우도요. 그냥 그렇죠. 다 나가서 그냥 제일 잘 쓰는 놈이 타면 되는 거예요. 호남 같은 경우도. 그렇지. 호남은 상관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이 151석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출마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민주당 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민주당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까지 아우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는 저게 실제로 151석이라고 해도 151석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너무 비대해지면은 김상균 대표 말대로 그런 웰빙 정당의 모습이 보일 수 있으니 그러니까 서로가 잘 연대해서 그야말로 의회의 어떤 묘미, 의회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좀 보여달라. 이렇게 좀 우리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저 지역구 151석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이제 비례대표 문제는 민주당하고도 이제 협상을 해야 되니 어떤 네. 형태로 할지 그건 뭐 그때가 정리를 하면 되는 거고 무조건 151석을 이상을 지역구에서 먹고 나머지 또 정당들이 지역구에서 또 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석을 가야 돼요, 지금. 그렇지. 200석 이상 가야죠. 저는 200석 밑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윤석열 부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니 되건 안 되건 200석을 질러야 탄핵을 시킬 거 아니야. 그렇지.
아, 뭐 현실성이 없으니까 200석 하지 말자. 그러면은 탈락시키지 말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이번 저도 연동형을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가 최대치를 뽑아내야 200석이 나와요. 우리가 가진 한 표도 손에, 이, 세서는 안 돼. 그럼 200석을 만들려면 단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최대한 단결을 하고 또 용해인 의원이 지역구 연대이기도 했어요. 네네. 맞아요. 예, 지역에서도 1대1 구도를 만들자. 지금 지역에서 1대1 구도 만들면은 저는 TK하고 강남 빼고는 거의 다 이긴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170석 이상도 지역구에서 가능하죠. 얼마든지 200석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끼리 이거 생각해보면 우리끼리예요. 15개 주면 어떨 거고 10개 주면 뭐 큰일 납니까? 그러니까 더 이 좀 대국적으로 보고 큰 그림을 보고 좀 15개 있겠어요. 주고 지역구에서 20개 더 이상 가져오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있어요. 아이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심이 있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을 간다는 얘기는 야당 소수 야당 유권자들이 실망한 상태에서 지역구에서 180석 이상을 단독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저희 정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생정당이라서 지역구에 후보를 많이 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예.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60개 이상 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 조직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 그냥 당선은 못 되지만 떨길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정당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당들이 나와요. 다 묶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독으로 민주당은 한 180석 정도 지역구에서 하고 비례연합정당에서 한 20몇 석 정도를 한다라고 쳐도 그러면 일단 뭐 탄핵은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인데 첫 번째가 바로 22대 총선에서는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 맞아요. 거부권이 넘어왔을 때 그냥 바로 제의해서 통과시켜버리고 공포시켜버리면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 사실 이걸 거부권 행사한다는 거 참 말도 되지 않잖아요. 인간이 아니죠. 그건 지금. 근데 그런 게 국회로 넘어왔을 때 바로 다시 제의 통과시켜버리면 그 순간에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무력화돼 버리기 때문에 예. 굳이 탄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거죠. 문제가 있죠. 맨날 돌아다니면서 수쳐먹고 제가 돈 쓰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럼 이제 알아서 이제 정리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탄핵이라고 하는 건 이제 헌법재판소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장벽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상징적인 200석이다. 그렇죠. 그게 22대 국회에서는 진보 대승리로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카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200석을 하면 우리 기본적으로 탄핵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탄핵은 또 헌재라는 장벽을 넘어야 되는 게 또 쉽지 않은 문제도 있고 해서 개헌 얘기도 있어요. 그렇죠. 개헌을 해버려. 예, 중임제로 가면서 임기 단축을 해버리자. 맞습니다. 그렇죠. 이러면 사실 탄핵하고 거의 비슷해. 유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거는 헌법재판소 갈 필요도 없잖아. 거부권 얘기하셨는데 저는 김건희 특검 저기. 통과시키고 김건희 구속시키고 가발 벗기고 화장 벗기고 그래가지고 포토라인에 세우면 윤석열 화병으로 쓰러집니다. 그렇지는 뭐.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아, 그런가요? 예. 네. 어. 예, 너무 낙관적이었나? 넘버원이 제거되는 상황이 되면 나에게는 그렇죠.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예, 두 부부를 부부로 보시나 봐요. 아, 세장가들 가나? 여러 가지 카드가 예.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민주진보 200석을 만들 수 있는 구도로 가야 되고 그래서 연동형이 아니 네, 근데 꼭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지금 사실 저 전체 화면 보여주세요.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저렇게 사실상 저거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다가 뇌물을 넣어 완전히 분탕질을 해놨어요. 아, 저 건이 그 여수의 그 쓰레기 소각장을 확장할 수가 있느냐 그 관련된 사업 제가 예. 문의를 한 거야. 예. 확장할 수 있는 그 제도적인 길이 있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없다. 확장할 길이. 끝. 한마디로 이건 정확한 민의거든요. 물어본 거야. 물어본 거. 그러면 모든 기업체들이 어떤 이 지자체나 정부 정책이 어땠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물어본 거를 갖고 물어본 거를 도와줬다고 4천만 원을 먹살내는 거를 뇌물로 지금 만들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송 대표를 기소하면서 검찰발 지금 이 기사가 지금 쏟아지면서 정치자금법이든 뭐든 수많은 이 먹사연 회원들을 협박을 해가지고 말을 짜맞추고 짜맞추고 짜맞춰서 제가 볼 때 이거를 재판에서 깔끔하게 무죄가 나올 수 있겠냐 이렇게 얼기소기 얽혀놨는데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지금 피의사실 공표죄고 이 말도 안 되지만은 수십 건을 저런 식으로 막 말들을 맞춰놨기 때문에 저는 재판으로 승부하는 건 위험하다. 원래 윤석열하고 한동훈 애들이 다른 검사와 다르게 원래는 범죄 딱 있잖아요. 그거 하나 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게 아니면 무죄가 나야 되는데 얘들은 몇십 개를 걸어요. 그렇지. 몇십 개를 걸어.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걸려.
조국 교수도 그거 하나 걸렸잖아. 그러니까. 그 표창자 의자 하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사람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송 대표 접근 갔을 때도 저하고 저 송 대표 이 측근들도 재판은 하긴 하되 재판에서 판사들 믿고 가다가 큰일 난다. 40가지 중에서 39개 무죄 나와도 하나 그냥 잘못 걸리면 갈 수가 있지 않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더더욱 송 대표는 정치로 승부를 해야지 재판에 승부하면 안 되겠다고 보고 있어요. 아니, 문제는 근데 정치로 승부하려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잖아요. 지금 송영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현근택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사실은 지금 일단은 진짜... 송영길 대표는 21명의 돈봉투 의원들과 같이 묶여 있는데 예.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어요. 그때 송영길 대표가 그렇죠? 탈당했는데 복당 신청한다고 17,000명의 탄원서를 받았는데 예. 민주당은 그 지역구를 전략공천 지역구로 지정해버렸습니다. 그저께인가? 아, 복당 안 시켜준다는 얘기거든. 예. 그리고 뭐 민심 돈봉 때문에 민심이 안 좋다. 뭐 이런 막 그런 얘기들을 때문에. 그 민주당 발 기사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21명 중에 한 10명 이상 수사받을 텐데 이렇게 되면은 소영길 플러스 이성만 플러스 10명 이상은 돈봉투로 누명 덮었다는 이유로 공천 아웃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적인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죽으라는 사람 그냥 가서 돌파해서 총선에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지. 민정이 안 받아준다면은 예. 아직까지 다 결정 안 나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 무소속 출마하는지 아마 그 10명 이상은 다 무소속 출마할 거예요. 자기 지역구 있으니까. 송 대표만 지금 지역구를 이재명 대표 넘겨주고 감옥에서 그러는데 그럼 저는 이런 상태에서 아까 얘기하는 우리 그 개혁비례신당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그렇죠. 대표는 거기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거기도 수많은 이제 이 막 그 이 복잡한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야 송영길 돈봉투 좀 빼자 이렇게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딴 쪽에서. 당연히 나와요. 딴 쪽에서 예를 들면 그렇죠. 기본소득당도 그럴 수 있고 정의당 같은 경우 100% 되고 아마 그런 데 있으면 그랬을 때는 송 대표는 단독 돌파해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크게 지금 보면은 한 세 부류 정도 민주당에서 이제 문제가 될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돈봉투 관련 지금 의원들이 21명 정도 되고 있고 결국 줄줄이 이제 뭐 소환이 되거나 기소가 되거나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선거 한두 달 남겨놓고 계속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론도 안 좋게 만들고 또 민주당 내부도 흔들어 놓고 이 분류가 있고 또 김남국 뭐 윤미향처럼 이전에 이미 탈당하신 분들이 있어. 이분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뭐 민주당에서 복당을 시켜줄 것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나가서 혼자서 돌파하기도 어려운 형국이고. 야 심지어 경실련에서도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을 무리를 빚은 의원 이런 식으로 부적격 판, 야, 지금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지금? 게다가 세 번째 부류가 또 이제 최근에 생기고 있는데, 현근택, 이경 등등 해가지고, 이제 공천,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이제 낙마를 하는, 부당하다, 뭐 하여튼 부당하다고 저는 보는데, 낙마를 하는 분들이 지금 속출을 하고 있어. 그럼 이분들이 대체로 보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정치할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친명계 공천 학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갈 곳을 만들어줘야 돼, 지금. 그렇죠. 지금 다행히 양문석 통과했습니다. 통과했고 김우영 그 후보도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의 그 친명계에 대한 저격은 좀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경 같은 경우는 아주 기적적으로 대리 운전기사가 나타났어요. 대리 운전기사가 나타났어. 나타나서 자기가 사실관계 확인서를 써주고 그리고 제출해가지고 제의가 지금 들어간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현근택 같은 경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그 개혁 연합 신당에서라도 좀 받을 수 있게 좀 하는 그런 어떤 원만한 근데 요걸 좀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개혁 연합 신당은 지역구 출마를 못 해요. 아하. 예, 이건 이제 비례 위성 정당 형태를 어쨌건 취하는 거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예, 플랫폼으로 전체가 비례 출마를 하실 분들이 개혁 연합 신당으로 모이는 거고 지역구 문제는 각 정당에서 알아서 예컨대 뭐 진보당이건 정의당이건 뭐 열린민주당이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럼 이분들이 과연 그 개혁연합신당으로 소영길 대표님이 비례 출마를 하신다고 개혁연합신당을 가신다는 얘기는 비례 출마를 하신다는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게 가능하겠냐? 조국 교수랑 같이 얘기하면서 조국 교수가 출마한다 그러면은 뭐 저도 제가 그렇게 송 대표로 출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지금 조국 교수에 대해서도 비토가 있다고 제가 오늘 들었거든요. 맞아요. 조국 교수에서. 그러니까 여러 사례가 있다 보니까 개혁연합신당은 의외로 조금 오히려 탄압받은 사람들이 못 들어갈 수가 있겠다. 그러면 그 다음 대안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무소속? 무소속 하든지 아니면 당 하나 또 만든지. 뭐. 아, 아니 뭘 왜 뭘 무소속이 나와. 그러니까. 열어주셨잖아요. 일단 그
원론적으로 저희는 다 열려 있습니다. 아. 원론적으로 다 열려 있고. 열린 민주당.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개혁혁신당에서도 그런데요. 근데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면 좀 지역구는 각 정당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겠냐. 그러면 민주당이랑의 1대1 구도라고 하는 협상 아젠다가 망가지기 때문에. 아니, 그건 살아있는 거죠. 아니, 각 정당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쪽 연합신당에 비례연합을 한다는 얘기는 특정 지역구들을 배적,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렇죠. 진보 진영의 한 명의 후보로 선거를 치르라는 거죠, 지역구는. 그렇죠. 그게 그 대신에 그러면 아무래도 민주당 후보 쪽으로 많이 이제 지역구 나가게 그렇지. 될 거고 대신에 그만큼 우리가 비례 쪽으로 당선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논의를 시작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각각의 정당으로 지역구를 출마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니, 제발 호남은 상관없지 않냐, 그래, 호남은. 그렇죠. 그것도 호남, 이제 네, 민주당이랑 호남. 어떻게 얘기를 해보기 나름인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협상 카드에서 민주당은 그럼 너네는 지역구를 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호남도 내지 말란 말은 못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호남에서 네. 민주당이 워낙 인기가 없어요 요즘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냥 각자 호남은 각자 경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방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참여형으로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후보 단일화 문제도 1대1 구도 문제도 경선을 하면 돼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이건. 그렇지. 여러 정당들이 그러니까 2차 경선을 하는 거지. 예, 민주 진보 진영의 경선이 또 있는 거예요. 민주당 경선이 있고 민주 진보 진영 경선이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문제 안 된다 이거지. 2010년도에 그 민주당하고 통진당하고 맞습니다. 80개 지역구에서 단일화할 때 경선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통진당이 약진했죠. 여론조사로 네. 해가지고 그때 13석인가 그때 네. 아마. 네, 그 정도 했죠. 두 자릿수. 네. 네, 그때 이겼었죠. 그러니까 이게 왜 네. 이런 그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좋냐면 사실은 그때가 문재인의 민주당하고 이정희 통진당에서 워낙 막강해서. 네. 박근혜가 투입돼가지고 불 끌어왔다가 예. 김용민이라는 이 전설 속의 인물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리고 대판을 만들었죠. 박근혜가 역전승하는 예. 사실은 그때 말도 안 되는 막말을 180석이 갈 뻔했던 그런 예. 분위기였죠. 그때 후보 단일화 성공하면서 예. 그때 선거였죠. 부세출의 영웅이 한 명 나오는 바람에 그렇죠. 그래놓고 그거하고 사과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건 네.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굉장히 그것 때문에 삐져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왜 삐질 일이죠 그게? 모르겠습니다. 어? 나 금배치 못 달았잖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얘기한 거는 후보 단일화 경선으로 성공했던 사례가 있다. 네. 있다.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드리면 사실 다 답이 간단해. 그런데 네. 그걸 자기들끼리 어떤 협상으로 정치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때는 내 기억나는데요. 그때 호남은 다 나갔어요. 통진당 다 나갔어요. 네. 아, 호남은 네, 나갔어요. 네, 호남은 상관없는 지역이었고. 그때 호남 나간 되게 민주당이 이긴 했는데 호남에서 표 많이 얻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우리 그 비례 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총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상으로 지금 3개 정당 중에 노선상으로 열린민주당이 좀 민주당 중간 쪽에도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소득당하고 뭐 3인당 같은 경우는 좀 좌로 보이고 네, 왼쪽으로 좀 더 가 있고 좀 더 폭이 넓기 때문에 이 내 생각에는 민주당에서 호남 출마자들을 열린민주당이 먹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형제당이다.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형제는 너무 남성주의이기 때문에 자매 요즘 유행이 자매들 자매로 일단 네, 브러더 정당으로 네. 뭐 리쌍 브러더? 뭐 그런 거 같은데 브러더가 아니라 자매라고 하잖아 자꾸 예, 시스터 시스터스 네. 시스터.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아니 제가 팁을 드리려고 그래 김상균 네. 대표님한테 어떤 팁을요? 돈 주신다. 예, 바로 그 교섭단체로 갈 수 있는 돈보다 제가 더 큰 걸 몰아드리려고 돈봉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봉투 21명 다. 21명 있다. 어? 교섭단체 총선 전에. 아 잠깐 잠깐. 이거는 한참 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 또 부담스러운 그런. 아니 그러잖아요. 돈봉투 21번 준비 중이고 그렇죠. 김남국 의원 갈 때였고 윤미향 의원도 고민 중일 거고 현근택 예 현근택 뭐 좀 많아요 대기자들이 인재는 엄청난데 네. 응? 김남국 이런... 현근택 윤미향만 생각해도 완전히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이 일당병이 일당 국민의 민도를 하겠습니다. 아, 전 대표님 어때요? 네? 지금 내가 오늘 김종대 이런 방송 보니까 이 정의당하고 이제 이 주로 녹색당 이런 부분들이 너무 까다롭게 나오는 거야. 네. 조국도 한데 보면 그럴 때 폭을 넓혀주면요. 남들보다 10발 앞서가는 거야. 아, 그러지. 네, 국민들은 지금
어차피 조국이든 송영길이든 돈봉투는 전부 다 윤석열에게 탄압받아서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렇죠. 윤석열을 싫어하는 국민들은 신경 안 쓰는데 정의당 이런 데들이 진보정당이 너무 이제 이 강박관념 있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네. 이럴 때 문을 열어주면은 확 앞서가죠. 천촌 문중님께서 팩트 폭행을 했어요. 돈봉투 열린당. 열린 봉투당. 이렇게 되면 당의 이미지는 이러면서 해가 쨍쨍님께서 네. 분노하셨습니다. 무진장 공격을 할 텐데 네. 자. 그 당이 호남에서 승부한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어차피 일단 호남에서 승부할 건데 뭐 욕을 먹든 말든 호남 사람들 이해 못 해주겠어요 이거는? 아 그리고 이게 민주당한테도 큰 도움이 돼요. 욕은 열린민주당으로 몰아주고 이재명 대표는 부담 없이 선거 치르면 되고 우리 김광균 대표님 다 짐을 지고 가면 되잖아. 예? 제가 다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김상균 대표는, 돈봉투 안 받았잖아. 그렇죠. 예, 돈봉투 뭐 혐의도 없잖아요. 네, 그럼 사실 대표가 안 받았으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슬퍼지고 있어요. 네. 지금. 아, 요즘 그렇지 않으면 아까, 주름이 굉장히 아까 그랬잖아. 얼굴 왜 이렇게 늙었냐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늙어가는 겁니다.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우리가 오늘 준비된 그 제품은요, 정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느끼면 더더욱 상큼해지는 바로 그 제품. 제주도의 망감류 삼형제입니다. 자, 우선 천혜의 향, 천혜향. 13브릭스가 넘는 이 당도를 자랑하는 천혜향. 이 천혜향은, 요게 천혜향입니다, 요게. 뭐, 누가 이 천혜향 드셔보실래요? 아, 예. 네, 천혜향. 굉장히 달아요. 그리고 이 천혜향의 향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전에는 이 천혜향을, 수확을 하면 이 껍질을 갖다 이용해가지고 향료처럼 이렇게 썼다는. 그런 껍질이 되게 얇아요. 아, 향이 얇고 향이 너무 좋아요. 예. 선물용, 지금 드시는 게 실속형이거든. 맛이 죽이지 않습니까? 아. 당도가. 너무 달고 네. 신맛이 적절하게 있어요. 예. 아예 신맛이 없으면 좀. 좀 약간. 맛이 덜할 수 있는. 여성스러운 그런 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천혜향. 그리고 지금 당도로선 최고. 요거, 이거 단맛에 레디하면 드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감기 있을 때. 감기 있을 때. 감기 있을 때 단맛. 이게 원래 최고지, 감기. 자, 그럼요. 그 다음에 요거. 레드. 아니요, 요거. 왜 레드? 한라봉. 네. 한라봉. 한라봉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냥 일본에서는 망감류 하면은 그냥 한라봉에 환장해가지고 일본이 막 도리를 쳐서 가져간 그 제품이 한라봉. 지금 우리가 세 개를 동시에 예,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근데. 아, 예, 너무 날고 맛있다. 지금 끝내줍니다. 지금 이거 실속형과 선물용 두 개가 있는데 선물용은 요 앞에 보이는 요거. 크기서부터 이거 뭐 거의 제 얼굴만한 거. 예. 제 얼굴만 하죠? 예. 레드향은 살짝 불그스름한 느낌이죠? 한라봉은 위에 볼록 튀어나오는 이게 시그니처죠. 그 다음에 천혜향은 너무 이뻐요. 맨질. 향도 너무 좋고. 요게 각자 선물용입니다. 선물용은 이렇게 하나당 뭐 13개에서 기껏 해봤자 20개가 안 되게 한 박스에 들어가 있어요. 5kg가. 그리고 이제 실속형은 뭐 25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실속형은 지금 한라봉은 45,000원 레드향은 55,000원 그리고 천혜향이 50,000원 가장 비싼 게 망감류의 제왕은 레드향입니다. 레드향이 제일 비싸요. 레드향이 5kg에 선물용은 65,000원 실속형은 55,000원 그 다음이 천혜향 선물용은 60,000원 실속형은 50,000원 그리고 이제 한라봉이 이제 55,000원, 45,000원 이렇게 가격 분포가 되어 있는데 모두 다 010-6235-4952 010-6235-4952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탐난회에서 최고의 망감류를 골라서 막 경매에서 그냥 받아 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보험 클리닉, 착한 보험 클리닉. 사실은 보험 좋다는 거 다들 아시고 보험에 안 들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자기가 보장받을 만한 돈 다 보장받고 있는지 물어보시면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요. 우리 똑똑이라고 지금 그 구독자들이 얘기하시는 김상균 대표님 암 딱 좀 진단받았을 때 최고 왜, 얼마까지 왜 저한테 아니라고 그러니까, 암 왜 암 진단을 제가 받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근데, 좀 풀리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그렇게 받았을 때 최고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아십니까? 최대 1억? 아닙니다.
7천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이요. 예. 근데 그걸 모르시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렇죠. 어떤 상품이 그 더블로 보장받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상담 예약 010-7612-3303인데요. 무료로 상담해드리고 상담 잘 받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해도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보험 딱 포트폴리오를 보고 저기서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위해서 권해줄 수가 있는데 그거 안 해도 저기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클리닉 제품을 제대로 서비스하는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010-7612-3303 더 착한 보험 클리닉까지 만나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에 과연 우리 정치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 아니 어쨌든 이 제도를 우리가 활용해서 진짜 180석이 아닌 200석을 해서 윤석열을 완전히 포위를 하는 그렇게 성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전 좀 불안해 지금 이 비례신당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너무 이제 자기들의 이제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은 이 판이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판이 깨진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독자적으로 길게 적해야지. 사실은 연동형 제도는 상당히 많은 이제 플러스가 있지만은 꽉 못 뭉친다. 따로따로 가도 나쁘지가 않아요, 연동형 제도는. 꼭 못 뭉쳤을 때는. 도저히 안 되겠다. 각자 가고 그러더라도 딱딱딱 자기 의석대로, 의석이 나오니까 표대로. 그렇죠. 그래서 판단은 아마 우리 김상준 대표가 잘해야 될 겁니다. 이. 가다가 정말 지난번에도 깨졌잖아요. 결국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깨져가지고 유성정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또 결국에 민주당 유성정도 만들 수도 있어. 하지만.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러면은 그냥 가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개혁연합신당에 참여할 세력들이 크게 이제 세 부류로 보면 돼요. 하나는 민주당이 있는 거고 가장 큰 축인 거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협의 단체에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까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정의당 진보 보수당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 전통 뭐 올드 레프트. 올드 레프트들이 항상 문제야. 여기가 상당히 올드해. 진짜 걱정되는 건 이게 다 모이긴 모여야 되는데. 그냥 진보 꼰대들이야. 예. 이게 과연 또 문제가 안 생길까? 욕심들이 되게 많아요. 능력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깨지더라도 네, 깨지더라도 저는 이제 블록을 잘 형성해서 가면 된다. 도저히 안 깨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될 사람 안 되는 거고. 그럼 갈 사람 가는 거고 합칠 사람 뭐 이런 방식으로 저는 하면 되지 않을까 보이고. 저는 여기서 열린민주당 오늘 얘기 이제 처음 드리는 건데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맞아요. 저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열린민주당이 하나는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균형. 각자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데 이 민주당과 진보 정당들 사이에서 균형추를 좀 잘 잡아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저는 송영길 전 대표랄지 조국 전 장관이랄지 민주당의 좀 스타크 플레이어들이 이쪽으로 참여를 해서 예, 뭔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예. 이게 개혁연합신당이 못 나가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은 개혁연합신당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조국 개인의 문제가 돼요 이게. 그렇죠. 송영길 개인의 문제가 돼. 그리고 그건 비례를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문제 가지고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적을 갖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런데 그렇죠. 가장 가까운 게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이니 그쪽으로 일단 좀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 조국 교수 문제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전해드렸는데 정의당하고 민주당하고 깨지는 과정에서 조국 교수 문제 가지고 싸움 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그 뒤에는. 예. 그래서 현재 있는 정의당은 조국 절단이다 그러고 3인당은 그런 정의당을 극복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조국 교수하고 3인당은 얘기가 잘 되는데 정의당이 극구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저희가 원론적으로 다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재정당이라고 하면 정의당, 진보당 포함해서 이제 비례연합 정당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기존의 이제 논의 과정들이 항상 깨지는 과정들을 보면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의당이 들어오면 깨지는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항상 꼰대질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떤 이슈를 가지고서 시간 끌기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 계속 언론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이준석이랑 좀 스타일이 비슷한데 저희는 특정 시간 동안 제안을 던져놨으니까 답이 없으면 개문발차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문발차 하고 그다음에 정의당 쪽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이 나왔던 게 우리는 조국 장관한테도 열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정의당이 그럼 우린 못 들어가지. 그럼 안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 간단한 그렇죠? 문제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인 겁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못 들어오는데 그럼 제가 이건 사견입니다. 우리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자연인으로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조국 교수 팀하고
정의당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둘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조국 교수님이 그러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그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하다 보면. 정의당이 쓸 사람이 뭐, 누가 저는 기존에 그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그 논의 과정들은 우리 개혁연합신당에서는 안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미 저희는 그 혁신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해갖고, 참여정부에서 이제 일하셨던 뭐, 이정우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공약을 만들고 계세요. 그러면, 일단 합류하는 사람들도 그냥 너 들어오면 되고 너 들어오면 되고가 아니라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공통의 공약에 동의하고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22대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우리가 같은 연합체로 가든 아니면 각자의 정당에서 따로 가든 간에 이 법안은 같이 통과시키자. 그러니까 그게 선거 전에 법안이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정책연대의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게 예전에 야합정치랑 다른 게 저희가 자신있게 연합정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같이 하는 거지. 아니 이 당에 같이 가려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돼요. 그러면 예. 그게 법안이 때로는 본인들의 철학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못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씨 이런 게 가치연대야. 네가 말하는 건 족가치연대가 아니라 이 가치를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연대하는 게 이게 진짜 연대라고. 그리고 저는 열린민주당이 해주셔야 될 역할이 하나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민주당이 이 두 가지 프레임을 깨부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불려가기만 하면 다 탈당이야. 그러면 영원히 이건 검찰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인을 그 검사의 노예로 만드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돌파를 해주면 돼요. 니들이 나를 감옥에 넣어도 나는 출마를 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다. 정치인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게 정치인이다. 맞아요. 그다음 또 하나 프레임 뭐냐면 도덕주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현근택 변호사도 대표적인 예고, 김남국 의원도 대표적인 예예요. 사실 이게 문제인가 싶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낙마를 하거나 탈당을 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열린민주당이 정면 돌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게 안 통한다 그러면 못해요. 뭐 잡아가두면 당선돼 버리는 거야. 그렇지. 선거 나가서. 그러니까 야, 저거 검찰이 핍박하네. 죄가 필요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출마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버리면, 검찰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그렇지. 국민들이 심판했는데. 거기서 참 비열하게,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게 보수 언론들이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그쪽도 한두 건 정도가 이렇게, 오히려 옥중 당선이, 눈앞에 딱 나오게 되면 태세의 전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송영길 대표는 지금 현재는 비례보다는 그냥 목포에 무소속으로 지역 출마해서, 지역 주민의 진짜 투표로 당선돼 가야지 지야말로 상황 리스크를 때려 부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송 대표 주변하고는 좀 상의를 해서 좀 의견 내려 그래요. 전제 아까 이번에 같은 검찰발 기사에 봤을 때는 재판에서 이걸 다 이겨서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자.